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 바울의 신복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가슴과 배라는 뜻인데 원어는 창자, 내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내장을 신복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창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창자는 우리말로 하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중에 제일 작고 약하고 병치레 하는 아이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하나가 아리면 유난히 신경이 쓰이고 그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스플라큰 이주마이. 예수님께서 목 잡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창자, 스플라크논의 동사형입니다. To have the bowels yearn, feel, sympathy. 우리말로 애가 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창자가 타들어가듯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폭정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둠을 헤매는 유대 무리들을 보면서 애가 타듯이 아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애린 사람들은 유대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도망쳐 로마까지 와서 체포되어 바울이 투옥된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며 비로소 그가 골로새에 있는 충실한 복음의 동역자 빌레몬의 집 노예라는 사실과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수족으로 쓰시려고 로마로 도망치게 하셨고 거기서 잡혀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고 거듭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아직까지 빚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노예라는 점과 돈을 훔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욱 안타까워하며 아프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그 당시 노예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고 유용하다, profitable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유용하다는 헬라어 오네시모를 붙여주었는데 오네시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노예들은 부유한 지주들에게 매우 쓸모 있고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소유권은 그 주인에게 있으며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그의 고향과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으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분이나 출신, 부모, 학식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무슨 죄를 짓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도망쳐 나온 노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왕때 로마인 폴리오라는 사람은 자신을 대적한 노예를 날카로운 바다장어의 연못에 던져서 먹이가 되게 하고 새에게 뜯어먹히도록 배 돛대에 매어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여주인들은 노예를 십자가에 매어 달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노예의 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두 배의 고역을 당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숫자는 어마어마했고 어떤 지주는 2만 명의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서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고 누구도 오네시모를 이 비참함에서 구해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에게서 이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를 준다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노예를 거금을 들여 사서 자유를 주겠습니까? 바울의 간청.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랑받는 형제로 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은 강요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네시모의 몸값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의 신복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오네시모가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서 더 이상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을 죄에서 사망해서 구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값으로 베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용서와 섬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사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의무나 강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빚으로 용서하고 탕감해 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해 실천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 대가나 이점을 위해 실천하는 봉사나 베품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반드시 어디엔가 쓸모가 있어야지 만일 쓸모가 없어지면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자는 살아남고 쓸모 없는 자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한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주인에게 쓸모 있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의 성격 탓인지 아니면 한계에 달했는지 주인인 빌레몬에게 더 이상 쓸모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짐승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 너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예로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 이미 처형을 당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복음에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신복이 되었고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노예로서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복음에 쓸모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네시모가 아닌가요? 전에는 술만 먹고 행패만 부리며 세상에 조금도 쓸모없었던 깡패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과거 자기처럼 술 먹고 방탕하는 논팽이들을 전도하여 건강한 교회 일꾼으로 만든다면 그는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쓸모없는 자가 예수 믿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는 얼마나 유용한 사람입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창자가 쓰리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낮은 자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손가락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고 안타까운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제 복음의 유용한 형제로 함께 갇힌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와 함께 나란히 동역자의 반열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가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함께 보내며 옥중서신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